안녕하세요. 백수들을 위한 좌절금지 리얼 공감 토크쇼 백수잡담의 권영찬입니다. 이 백수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요, 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마음먹기 마련이라고 이럴수록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텐데요. 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요. 좌절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는 진리를 깨달으면서요. 다시 한번 작지만 큰 희망의 씨앗을 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자신의 꿈을 준비하며 당당한 우리 백수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위해 이벤트 백수 가영훈. 파티 문화의 대중문화를 실현하겠다. 파티 백수 오 다해. 인턴 생활은 나의 일. 인턴 백수 권은영. 강한 웃음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개그 백수 임동선. 대한민국 스포츠 마케팅 1인자를 꿈꾼다. 마케팅 백수 최승식. 대한민국 감탄 아나운서를 꿈꾼다. 유학백수 왕현수. 더 이상의 방황은 그만. 방황백수 고동훈. 홈쇼핑 매진 신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 쇼호스트 백수 정은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오셨는데 잠시 후 인사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패널석을 든든히 쳤습니다. 우리 인기 개그맨이자 교수님 우리 맏형 개그맨 김성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더워져가지고 요즘에 네, 어우, 더워요, 예, 막 짜증나고 막 예, 뭐 하려고 좀 안 되고 이러는데 네. 오늘 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느낌이 좀 이렇게 새롭게 뭘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 예, 새로운 그 어떤 그 봄의 개나리가 싹 피는 듯한 예, 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또 의상도 오늘 노란색으로 네. 아, 서울에서 옷을 사셨나 보다. 네. 지역번호 01. 네. 네. 서울권의 네. 명품. 네. 아, 정말 비싼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아, 항상 즐거우신 분입니다. 네. 자, 우리 또 인기 방송인 모셨습니다. 이분 미소가 매력적입니다. 우리 인기 방송인 우리 김태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얼굴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특히 이름이 정은희 씨의 뒤에 있는 오다혜 씨 지난주보다 더 이쁘네요. 자,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멘토십니다. 우리 민성원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많은 백수분들한테도 젊음을 배우고 특히 우리 김성규 씨한테 많이 배우는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할 때 용의 꼬리가 되니 뱀의 머리가 아니고 뱀의 배가 되겠다. 아, 네. 그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너 그 방송 계속 나가라고. 아, 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네. 저는 진짜 너무 걱정이에요. 김성규 씨 때문에 우리 민성 소장님께서 하향 평준화 될까봐 걱정이에요 진짜로. 네.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머리만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간이 참 좋다. 약속을 좀 받아들였고요. 뱀의 배. 네. 네. 아, 저도 모르게 뱉었는데 좋은 얘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궁금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할 텐데 네. 우리 쇼호스트 백수 야 우리 정은희 씨에서부터 또 개그 백수 임동선 씨 그리고 이벤트 백수 가영훈 씨가 있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그 백수 임동선 씨 우리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그계에 무드 있고 시니컬한 남자 일명 개무 씨 임동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27살이고요.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열심히 개그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니 근데 임동선 씨 사실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네. 또 뭐 방송 공채도 대신 또 개그맨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응원을 좀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근데 우리 백수잡담 출연한 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송 하나하나에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인 출연자로 왔지만 열심히 해서 3주에는 이제 권영찬 선배님 자리에 제가 앉아있지 않을까. 아, 3주 후에요? 네. 아, 좋습니다. 제가 3주 이상 했는데도 안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개그맨 김성규 선배는 항상 이래요. 왜냐면은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어려운 개그맨이 됐냐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데 네. 혹시 그 질문에 왜 개그맨이 되려고 하십니까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개그맨 생각하면 얼굴이 못생기거나 웃기게 생긴 사람들만 개그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편견들을 맞서고 싶어요.